김민영 선수를 잡아내고 코드 A로 올라온 어느 선수죠? 최강의 영웅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네. 최강의 프로토스가 상대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제 그 웬만한 프로토스 자신 앞에 있어도 전혀 무섭지 않을 거예요. 네. 자, 송현덕 선수는 좀 얼마만큼 준비를 해왔을지 경기 준비 끝났으면 일사 대결이 시작합니다. 5, 4, 3, 2, 1. 세라스페어에서 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프로토스 송현덕 선수입니다. 코드에서 이혜훈 선수를 잡고 올라온 송현덕 선수입니다. 어려운 상대를 만났죠. 어윤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빨간색 저그 진영 어윤수 선수입니다. SK텔레콤 T1 수 코드A에서 최성윤 선수를 3대1로 꺾고 올라왔죠. 지난 시즌 코드 32강까지 올라간 어윤 선수예요. 어윤 선수가 원래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선수거든요. 인터뷰를 했을 때 목표가 어디냐고 하면 결승이요 우승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선수인데 이번 인터뷰에서는 조금 자신감이 떨어진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다시 올려주려면 백동준 선수 잡고 1위로 16강 가야 됩니다. 네. 이전 경기와 비슷한 구도가 나올 수 있었죠. 오, 잡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선 손이 그렇게 잡고 함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상영재의 손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해외에서 오신 거예요? 아, 네. 해외에서 오신 분들. 함부로는 무조건 해외 분이고. 네. 아, 살짝 들어와서 지금 보고. 성인 선수 성공했죠. 그러니까 이전 경기 때 언급을 드리려고도 했었는데 요새 저그들이 이제 저렇게 해버려요. 그 프로토스가 그 타이밍 맞춰서 일꾼으로 살짝 고개 내미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아예 저그도 돌려버리죠. 대군주의 통선을.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원래 왼쪽으로 돌려서 앞마당 지역 쪽을 빠르게 확인하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냥 탐사정이 정찰도 못해버리게 오른쪽으로 꺾더라고요. 투가스를 채취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네. 네. 저렇게 해주면 이제 프로토스가 저그의 빌드를 확인할 때까지 가슴이 콩닥콩닥 거려요. 괜히 또 확장 빌드 노려서 저그가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종종 하게 되는데 뭐 성공했죠. 송현덕 선수로서는 지금도 저그가 뭘 하는지 아예 모릅니다. 네. 어윤 선수가 최근에 좀 프로리그 내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좀 연습을 좀 달리고 있잖아요. 어윤 선수도 백동준 선수와 마찬가지로 기세가 정말 좋죠. 프로리그에서 거의 패배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대각선인 줄 알고 지금 우주 가면 오는 것 같은데. 네. 아 이거 좀 이제 대군주의 위치를 모르니까 네. 들킬까봐 또 무서울 거예요. 네, 송현덕 선수의 어머님이 좀 자리해 주셨네요. 오. 네, 오늘 이 아들의 경기를 직접 지켜보기 위해서 힘이 되기 위해서 자리해 줬습니다. 오늘 살짝 좀 정찰적인 부분에서 좀 어긋난 모습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 이제 오선핵 자체를 원래 생략을 하면서 체제를 바꿔줬기 우주 관문으로 태클을 올려줬잖아요. 이거 자체는 상대방의 오리를 의식하긴 하지만 완전 수비적으로 겁먹은 모습은 아닙니다. 네. 사도가 좀 많이 뭔가를 해줘야 돼요. 들어서 들어가서. 네. 지금 프로토스의 태클을 저그가 정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가 그 상황에 좀 그 대가를 얻어내야지. 아, 이 정도 피해 주는 데서 멈추면 이건 송현덕 선수로서 좀 기분이 나쁘죠. 네, 어윤 선수는 지금 티플 활성화에 들어가고 있죠. 어윤 선수 입장에서는 완전한 정석을 하면서 사도까지 잡아. 아. 네. 네? 왜 플레이죠 지금? 아, 불사조한기 위에요 이제. 네. 그렇죠. 이거는 어윤 선수가 포자촉수를 불사조만 생각해서 늦게 지어줄 텐데 예언자를 반박자 빠르게 생산했기 때문에 최적화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네, 한번 꼬았습니다. 날아가서 저거 중력장관선으로 영왕 딱 한 개 들어주면 예언자가 8-9킬 이상 정도도 해볼 수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좀 반칙수를 한번 준비한 네. 송현덕 선수인데요. 네, 지금 아 같이 가면 좋았을 텐데. 지금 저 불사조도 심리전이었거든요. 본진 쪽에서 훑어주고 나온 척 두 번째 나온 불사조인 척 연기까지 해줬습니다. 네. 조선주 영화 하나가 좀 있는데 들어가서 펄서건선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측 범위가 네, 범위 바깥이기 때문에 아, 더 큰 피해 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의 그 집중이 좀 없었네요. 선생님께서 조금 더 연자를 컨트롤해줬으면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있네요. 5개 정도 끌어냈죠. 추가로 하나 더 뽑습니다. 근데 연자를 2개까지
상단하게 되면 이제 트리플을 선택하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선택하게 됐을 때 어윤 선수는 최적화를 맞추고 뒤엇자내는 플레이를 해서 한 번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네. 새로기 때문에 히드라 타이밍까지 준비하고 있는 어윤 선수예요. 뭐 그렇다면 이제부터 2연전은 견제가 어려울 것 같으면 바로 정지장 소음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주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생긴 거죠. 네. 지금 또 적의 본진이 비어있어서 이거 한 번 더 견제를 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언전 두 기까지 모았습니다. 사도 네 개는 지금 우측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엇갈리면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많이 생기죠. 이제 포자 축소는 없는 지역 쪽으로 네. 들어가서 저거도 일단 내려가서 저거도 경력 일부를 내려보냈어요. 또 예언자가 일벌이 잡는 게 훨씬 나아 보였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도까지 도착하고 예언자도 오는데 히드라 나오면서 사도와 예언자가 잡힌다. 그러면은 예언자 에너지 관리 조금 아쉽지만 가스톡 때리고 있어요. 아, 역공 이거로 초대박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이걸로 한 20개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역할이 못 막습니다. 나오기 전에 예언자의 펄사가서 에너지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송현도 선수의 의외의 병력 선택으로 네. 빈 팀을 만드는 데 성공했었거든요. 아 하지만 사도가 여기서 잘리면서 병력을 잃었어요. 이게 빈틈을 만들면서 피해를 아하. 입혔어야 하는 어윤 선수가 타이밍을 못 잡는 건데 지금은 일벌레가 51개 남았고 역 타이밍, 병력 생산에는 무리가 없거든요. 근데 송현덕 선수는 체제가 없습니다. 네. 불사조를 모아준 것도 아니고 사도 위주로 생산한 것도 아니고 파수기 3개 예언자 2개가 끝이에요. 네. 이거는 지금 어윤 선수 찌르기에 트리플 무조건 깨집니다. 트리플 쪽에 수성탐이 또 아직 하나밖에 없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죠. 여기서 좀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상 소물 위치도 확인했기 때문에 저글링 한두 개 던져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저글링이 들어가서 지금 확인했고 트리플 쪽으로 압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윤수 어윤 선수가 이 병력만 생산하고 바로 가시 지역으로 넘어갔다. 그러면은 홍성동 선수 입장에서는 분열기 시간을 벌 수 있는데 지금은 히드라 2가 생산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무조건 깨겠다예요. 네. 그래도 이거 성경덕 선수가 이 고비만 넘기면 기회 생깁니다. 지금 저그도 또 다른 태클을 준비하기엔 조금 어정쩡해요. 일벌레도 많이 잡혔고요. 네. 그래서 이거 조금만 성현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됩니다. 네, 제 약점 위치. 네, 역장으로 좀 들어오는 공격을 최대한 아~ 막아내야 되는데요. 소모전 안 돼요, 프로토스. 예, 칼가 먹히면 안 됩니다. 히드라가 내려와요. 아하, 아이고. 예, 병력 손실이 누적이 되면서 지켜내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죠. 그걸 막기 위해서였다면. 좀 더 꼼꼼한 플레이가 네, 있어야 되는데 분열기 한 발 대박. 그리고 광물이 좀 남고 있다라는 건 이게 광물이 아직 좀 여유있게 추가가 안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아 좀 아쉽네요. 이거 조금만 더 성경 선수가 경량 예. 아끼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었으면 이거 아슬아슬하게 맞고 역공 타임이 잡을 수 있었거든요. 약간의 차이였어요. 아 여기 깨지면 적에게 엄청난 여유가 생기는 거죠. 트리플에 깨는 성대로 올린 어윤 선수죠. 성현덕 선수도 지금 뭐라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견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원줄이 파괴가 됐어요. 어윤 선수 이거 트리플을 깼기 때문에 지금 가시지옥골이 완성이 되면 가시지옥으로 변태하고 그 상태로 언더갈이 조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송현덕 선수가 조합을 갖추기 위해선 자원력이 필요한데 자원이 없잖아요. 이번 경기에서는 한 번도 못 내려오고 뒤지실 네.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이 예언자의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앞으로 포지척스가 없는 곳만 집약에 노려서 일벌레 선억이라도 꾸준하게 잡아주면서 그러면서 분열기 계속 모아야 돼요. 네.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추가 과장 늘리는 거 확인했죠? 아 이게 추가 병력이 안 나오고 감시군주를 변태하니까 혹시 뮤탈리스크인가에서 불사조한기 생산하다 취소했거든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심리적으로 어윤 선수에게 네. 밀리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네, 가시지옥 6기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해서 다행이죠. 성현덕 선수는 상대가 뮤탈 생각이었고 가시지옥을 준비할 거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모르고 당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트리플입니다. 여기 그냥 버려버리고 6시 먹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방금 이제 추적자 4개를 생산해줬는데 추적자를 생산하기보다는 공전사 생산하고 돌진 업그레이드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에 체제에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추적자 생각하면 이거 조이게 당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 못 나가요. 입구 좀 잡았습니다. 오 이거 내려오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나마 이제 분열기 돌기를 보유 중이고요. 강전사가 네. 가시적을 상대로 잘 싸우긴 하는데 이게 돌진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한정이거든요. 네. 그렇죠. 돌진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히드라한테 달라붙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저거 가는 동안에 엄청 두들겨 맞고요. 게다가 이거 입구 쪽 시세트가 상당히 괜찮아서 이쪽에 잠복되면 이제 건물 달아나갑니다. 네. 그리고 저 일렬로 스플래시 데미지 다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자리 잡고 지금 건물 깨는 작업 들어가고 있는 어윤수 선수예요. 어윤수 선수가 아까 이제 일벌레 50기에서 더 이상의 일벌레 생산하지 않고 병력만 지어 짜내고 있다라면 네. 이거를 막고 나서 포메덕 선수에게 한 번의 타이밍이 존재하는데 지금은 일벌레 치료가 끝나가고 팔카스가 그렇죠. 돌아가요. 이걸 뚫어내더라도 운영 가서 역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뚫는 건 너무 어렵죠. 아, 선수 조이기를 뚫지 못하고 경기를 포기하는 순간 선수죠. 1차 경기 어윤 선수 잡아냈습니다. 1대0 네. 박서 선수 때처럼 이번에 이제 송혁과 선수에게 조금 아쉬운 건 이길 수 있을 만한 기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좀 날려버린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